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강원도를 찾아 19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 두 달간 토론회를 위해 방문한 지역을 살펴보니 총선 격전지로 예상되는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됐습니다. 야당이 관건선거라며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민생행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민생토론회가 오늘로 19번째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5차 토론회까지 포함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12곳입니다. 나머지 7개 지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산과 울산 등 영남입니다.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이른바 경부선 벨트에 집중됐습니다. 야권에선 총선용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작 다뤄야 할 시급한 민생 문제는 외면하고 민생 토론회란 면목으로 관권 선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철도와 도로 등 각종 사회 간접 자본 공약과 그린벨트 해제 등이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겁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다른 지역도 찾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지역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광주와 전남에만 공동 개최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도 맞지 않고. 대통령실은 야당 텃밭인 광주에서도 민생 토론회를 원하는 만큼 관권 선거와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마 대통령에게 선거운동 하러 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비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오늘 민생 토론회를 하는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어서 국민들께서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총선 후에도 민생토론회를 계속 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민생토론회 하면서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뭐 이재명 대표는 뭐 이건 3.15 부정선거와 뭐 흡사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고 네. 실제로 근데 이거를 선거법으로 걸기에는 좀 애매하다. 뭐 저희도 이제 뭐 변호사분이랑도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좀 실제로 걸긴 애매하다라는 판단을 하기도 하던데 어떠세요? 법조인 출신으로서? 근데 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집권 2년 차에 갑자기 지역 문제를 챙기겠다.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이거 굉장히 예. 이례적이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비춰봐서 그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의 성격도 진짜 꼭꼭 집어서 그 지역의 그 현안과 예. 표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들을 발표하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고 또 이 행사도 살펴봐도 이상해요.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안 부릅니다. 아. 심지어 민주당이 자치단체장일 때 자치단체장도 패싱해요. 해당이죠.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대통령의 행사라면 네.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부르죠. 자치단체장이 민주당이라도 오라고 하죠. 혹시 입막음 사태 같은 걸 좀 사전 예방을 계속 입막으면서 뭐 입 막아버리면 되지 뭐. 그 은평구는 얘기도 네? 안 나오는 상황. 저희 지역은 뭐 특별히 방문할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냥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횟수가 너무 많다.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많다.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용도 딱 그 총선용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총선 공약을 마치 대통령이 대신 발표하는 것 같은 느낌. 네. 세 번째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자치단체장 패싱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진짜 총선용이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거고요. 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네. 하면 안 된다고 공직선거법에 네. 돼 있으니까. 그게 되게 너무 애매한 거 아니에요? 네. 네. 너무 포괄적이라. 사실 그 그런 포괄적인 행위로 지금까지 포괄적 규정으로 공무원들 못 움직이게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네, 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통챙이다라고 하는 이 빅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대통령의 민생 행보다. 그리고 또 이제 이쪽 지지하신 분들은 아니 어. 니네가 그렇게 가만있나? 뭐 이렇게 그렇게 네. 저 민생 챙기라고 해서 이제 좀 챙긴다. 네. 근데 왜 챙기라고 그랬는데 챙기니까 아니 그러면 난리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대로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부르고 민주당 네. 지역 단체장도 불러서 같이 진짜 편안해서 와서 당신들 얘기하고. 맨날 반대만 할 거 아니냐. 자 그렇게 가면요. 아니 근데 진짜 한번 불러보고 불렀는데도 저희가 반대하면 그런 얘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지자체장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생각해보려는데 네. 대구에서는 홍준표 시장 이름도 언급해줬고 어제 인천 갔을 때는 거기도 국민의힘 소속이네. 네. 민주당 지자체장 간 지역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체크해보세요. 네. 어. 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은 거의 그 토론에 부르지 않았다. 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근데 여당 국회의원도 부르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업무부처, 그러니까 부처의 업무보고 성격이어서 지자체장이랑 그런 광역단체장들은 불렀는데 현역 의원들은 여야를 네. 가리지 않고 참석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네, 네, 네. 분명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만한 것이긴 하다. 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용만 해도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되게 많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네. 내용이 너무 저 선심성 뭐 이런 게 이제 지역에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면 네. 매우 낮아 보이는 그런 공약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뭐 집계를 해서 발표했더니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는 과장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저희들이야 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다기보다 언론에 발표된 수치들을 네. 그렇다고 뭐 거니까. 언론이 허위보도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수치를 취합했을 때 대략 한 920조에서 950조 네. 뭐 어떤 언론 보도는 1000조를 얘기하기도 하던데 네. 그 정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아시다시피 건전재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작년에 보면은 재정을 계속 줄이려고 했었고 네. 또 반면에 또 세수는 계속 그 감면을 해주면서 예. 펑크가 났었고 그런데 천조는 어디서 조달할 건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총선용 표필리즘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네.